이번에는요, 시시무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선을 만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포를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 뜨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놓치지 마시고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면서요, 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럽지가 한 마리, 버터가 30g, 밀가루가 20g, 소금, 후추 약간, 레몬이 5분의 1개, 파슬리 한 입이 되겠습니다. 자, 럽지를요, 모장뜨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머리를 제거해 주시고, 머리를 제거해 주시고, 자, 지느러미. 지느러미도 제거해 주시고요. 자, 가운데 칼집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뼈를 중심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뼈를 중심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뒤쪽으로요. 간을 나눠주신 다음에 뼈를 중심으로 이쪽도 뼈를 중심으로,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요, 이제 껍질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리 쪽으로 칼집을 넣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껍질을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칼집을 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소금, 후추를 뿌려주시고요. 소금과 후추를 뿌려주시고 밀가루를 묻혀주세요. 밀가루를 묻혀줘요. 자, 그런 다음에 팬에다가 버터를 두르고 이거를 익혀줄 거거든요. 자, 팬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팬에 버터를 둘러서 녹여주세요. 자, 이렇게 녹여주신 다음에 아까 양념해서 밀가루 붙여놓은 거를 이렇게 두 개씩 붙여서요. 이렇게 붙여서 익혀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하게 익혀주세요. 자, 노릇노릇하게 익혀서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놔두시고요. 여기에 레몬과 파슬리로 장식을 해주세요. 파슬리로 장식을 해주세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